네, 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네. 6월 2일 카카오 모빌리티 6차 본교섭 프로서비스 유료화 폐지와 관련해서 교섭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 나오는 뉴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요 교섭 내용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노동조합의 프로서비스 유료화 폐지 요구 관련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프로서비스 유료화 폐지가 기본 입장임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사측이 제안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노사 양측은 프로서비스 유료화 폐지 방안과 관련한 집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네, 이런 일정으로 진행해 왔고요. 6차 프로서비스 유료화 폐지 요구 관련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재차 확약한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섭 속보. 네. 관련 사진. 네. 많은 기사님들이 참여를 하셨네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성 기준 산재보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시행일 이전이라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 형태 근로조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전국 종사자 수 20만 명중 전속성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 대상은 12명의 실제 가입자는 2명에 불과했다. 우리 대리운전 기사님이 총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속성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 대상은 12명이고 실제 가입자는 2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산재특례법이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으며, 20년 7월부터 89일간 고용노동부와 국회 앞에서 전속성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1년 넘게 끌어왔다. 2020년 말부터 전속성 기준 폐지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1년 넘게 시간을 끌어왔다. 그동안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종 발암물질로 불리는 심야 노동을 되풀이하며 각종 질병이 시달리고 업무 중 다치거나 죽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결정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을 온전히 적용하라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건 중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이라는 족쇄가 해제되었기에 이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감정노동자보호 중 보등 법률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법이 공표되면 주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상고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즉각 법을 공표하고 플랫폼 기업들도 산재보험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특례 방식이 아닌 노동 기본권의 전면 보장으로 사회의 안전망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모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을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교섭 속보 계속 보겠습니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단일화, 갱신 거절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사고 시 할인 할증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보험 단일화 후속 조치 요구 등입니다. 노동조합은 5월 30일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보험개발원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2020년 정부 대리운전 보험 중복 가입 부담 해소 방안 발표 직후 대리운전 업체들의 거부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대리운전 개인 보험
단일화 관련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사소한 접촉 사고에도 갱신 거절로 현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보험개발원이 개발 중인 사고 시 할증률을 적용하고 부사고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할인할증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할인할증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때 당사자인 대리운전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보험당국과 협의해 보험갱신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보험 단일화를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20년도 2차 추가 추경 국회의 본회의 통과.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랜서 200만 원 지원. 네. 동방성장위원회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1년 5월 한국 대리운전총연합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 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대리운전업 시장의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대리운전업 시장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 단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 권고 기간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이랍니다. 이래서 대기업이 진출하는 거를 3년 동안 유예가 되었네요. 오늘은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은 프로서비스 유료화 폐지와 관련해서 내용이어가지고요.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